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새로운 지도부를 뽑습니다. 당 대표의 뜻이 있는 호남 출신 후보자들의 물밑 작업도 시작됐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당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 당 대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.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겁게 치열한 가운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당 대표 후보로는 7선의 이해찬, 6선 이석현, 5선 이종걸, 4선의 김진표, 최재성, 김부겸, 박영선 등 20여 명이 거론됩니다. 호남 출신으로는 4선의 송영길 의원과 재선의 전해철 의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. 송 의원은 오는 26일 포럼 발대식에 이어 다음 달 1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갖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. 이번에 선출될 민주당 당대표는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 여소야대 전국을 타개하고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때문에 관령 대표와 책임형 대표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적합할 것인지 민주당 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뉩니다.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19만 명으로 전체 민주당 당원의 27%를 차지합니다. 당원의 비중은 물론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